팔팔이 푸른 놈을 찍게. 계약금을 뭐 받았습니까?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어. 총 3천? 그게 너무 작게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계약금만 3천만 원 받았고. 예. 그러고 그 다음 시합은, 아, 그 다음에 나를 이제 5천. 아, 한 게임마다 얼마씩? 아니요. 그 전체 계약을 7천만 원이야. 예, 예. 7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우리 간장님 죽이라고 나가 5천만 원 받게 됐어. 아, 그런데 우리 간장님 2천만 원 죽이려 했는데 우리 간장님 몇 번 하나 달라고 해도 뭐 한 몇백씩 뭐 전직금 받은 1천만 원도 안 줬다 이거야. 한국 화약 김승룡 회장님이 흔히 푸른 눈물 찍어 혹시나 안 말리겠습니까? 말리고 자시고 이미 거주관이 좀 3대 2가 나왔다는데 오늘 영시합이 네, 네. 나는 그냥 프로모터를 만났지 그냥 네, 네. 만나서 나는 그냥 내 생각 뭐였냐면 얼마 줘요? 나 1억 줘요? 그러면 내가 뭐 김승룡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 프로 전향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나 돈을 갖다 막 힘인 거야. 그때 당시에 큰 돈이잖아. 네, 큰 돈이죠. 일단 받아놓고 봐보자. 그런 바람에 이제 넘어가고. 혹시 그 아까만에서 그 풀어놓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후회 많이 했지. 풀어놓은 거. 내가 딱 워크라 풀어가니까 워크라 가서 갔더니 애들이 막 암말을 막 하고서 다다다다다다 막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뭐야? 너도 해야 돼. 나도 암말 해야 된다 이거야. 뭐면 이 씨발 이거 안전 종합으로 내 씨발 이 사이킨들아. 그 그거 말고는 형님 그 뭐 챔피언도 되고 그랬는데 뭐 후회한 적 없죠? 후회는 아니고 참 하여튼 뭐 그 걔한테 이제 못 받은 거 그럼 그 2억이나 됩니까? 2억이지 아니야 9차 1억 저번에 또 1억 3천에 되는 것도 9차 1억 예. 10차 1억 2억 예. 2억인데 2억을 내는 하이트머니가 나한테 천 1억 천 500만 원 정도 나한테 와야 돼. 아, 그런데 그 돈을 깨먹고 안 주고 있어. 연승으로 키워버리겠죠. 그렇지. 7 연속 캐오르겠지. 그래가지고 몇 점만에 세계 타이틀 했습니까? 아, 6 연속 캐오르 이기고 예. 데뷔전을 7 7번째 예. 챔피언이 됐지. 아, 7번째. 어, 어. 그 누가 붙었죠? 갤럭시 하고 있지. 예. 예, 갤럭시가 문성길의 주먹을 맞더라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원 일치입니다. 3대 0 전원 일치입니다. 네. 갤럭시는 그때 판정으로 이겼습니까? 갤럭시인데 판정으로 했지. 왜냐하면 그래서 네. 갤럭시 형은 대가를 막 박아본 거야. 네. 지가 좀 딸리니까 막 7라운드인가 대가를 박아보니까 이제 네. 게임 이겼거든 내가 그렇게 네. 바로 그냥 테크닉을 판정으로 하게끔 치명제가 그렇게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억울하다고 해갖고 3차 방어제를 데리고 가서 그 좋은 데가 또 져버렸지. 그때 우리나라에서 내가 피 흘리고도 케어 시킬 수 있었어. 갤럭시의 펀치력이 좀 어떻던 거예요? 펀치력은 뭐 좀 있지. 없는 분이 아니고 그놈도 케어율이 높았으니까. 네. 그래도 그놈 우리나라에서 하면 태국은 우리나라 뭐 돼. 우리나라 태국 가서 못 하지. 그래. 형님 그러고 1차에 몬세라트, 2차에 고바야시, 3차에 원정을 갔더라고요. 태국에. 3차 태국 갔지. 다시 갤럭시하고 붙은 거.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판정 줬죠. 판정 줬지. 그, 예. 내가. 그때 왜 원정 갔습니까? 아, 옵션이란 게 있어. 아, 옵션에 걸렸구나. 그렇지, 옵션. 아, 그래서 가게 됐고. 그래, 형님이 빤덕으로 한 척을 내려가지고, 나나 코나도 하고 붙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주니어 패드로 올라가고 싶어 나는 예. 나는 반다꾸만 나는 한 8년간 반다꾸만 했잖아 예, 예. 그런데 2kg를 더 빼서 슈퍼 프락으로 내리라는 거야 그렇지 슈퍼 그래서 내가 그 또 씌워 또 개기면은 또 씌워 나만 소리고 그래서 예. 2kg를 더 뺐잖아 아, 나 무척 힘들었어 그때라고 아 체중 조절이 힘들었어요 그렇지 근데 형님은 별로 힘든 거 없어 보였잖아요 아 옛날에 야 나는 예. 뼈이 연대가 단 좀 붉은 뼛속에 근육만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아, 근육만 남아져 군살이 아, 그래가 그때 그 슈퍼 플라이 뛰가지고 나나 코나도 붙은 겁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키워리겠죠 판정으로 이겼나? 판정 태권이고 판정으로 이겼고 예, 예. 그 다음에 네. 스페인에 가서 예. 나나 코나도 키워시켜갖고 아 스페인 그 원정 갔더라고요 원정 가서 키워시켰지 와
あじゃグレブルシバル。スペインのテレビ局が一時ボクシングを禁止してたことがありますんで、ボクシング人気はそれほどでもないんですけど、歴代ではですね、ペドロカラスコとかですね。このランドは終始もうコーナーです。かなり大きなダメージです。ムンもですね、アッパーもっと使うとですね、今のボディのアッパー、あるいは顔面のアッパーですね、そして左フック、あれ右フック使うともっと決まりますね。なるほど。さあ左のパンチフック、これは 止めました。まだ時間が残っています。止めました。レフェリーが、レフェリーストップ、TKOで破れています。両手を上げています。チャンピオン、3度目の防衛に成功しました。ムンソンギル。お、右の上切ってるんですかね。ちょっと切ってますね。あ、古い傷じゃないですか。あ、それは口を開いたと思いますね。なるほど。 운종을 그렇게 그럼 그새끼는 나는 그놈을 다시 주니어 페드로 아니 빤다무가 주니어 페드로 올리고 또 챔피언 또 챔피언 됐네. 그럼 잘하는 거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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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두 번 됐지. 그래 형님 그 구차방 성공하고 십차방 전에서 그 옛날에 그 루이스 부에노스인가 그 포항에서 그렇지 다음까지 시키면 나 다음 시켜 쳤잖아 이긴 샷 이긴 샷에 쳤지. 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지황을 보기는 부에노 라이트. 자, 이 시합의 우승자에게는 멕시칸 그룹 김선인 회장께서 트로피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 시합의 우승자에게는 주 동해철강 대표 김동열께서 트로피 증정이 있겠습니다. 재개할 생각은 형님 없었습니까? 네. 나는 100% 재개하려고 그랬지. 하려고 그랬는데, 난 재개도 챔피언 될 수 있다. 그렇지. 단, 밀린 하이트만을 준다는 보장을 해줘라. 그걸 안 해준 거야. 그다음에는 뭐, 형님 그 옛날에 그 트레이너가 이영래 사부님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분을 평가를 한다면 형님 어떻습니까? 다른 면은 떠나가지고. 다른 면 떠나. 복싱으로서. 복싱으로서나, 뭐, 그냥 뭐 체력이 안 좋아갖고 미드도 제대로 내 빚을 못 받아. 영섭이 나는 미드 쳤잖아. 지도력을 말하는 거야. 지도력이나 개똥이나 그런 건데, 기술적으로 말 진날 해봐야, 예. 현실적으로 팍팍 받아주고 다 예. 해야 되지. 말은 뭐, 그렇다 하지. 그런데. 그러면, 조용수 관장을 평가를 한다면 트레이너로서. 조용수, 저놈은 이제 밑으로 잘 잡으니까 내 밑을 팍팍. 밑으로만, 지도력은요? 지도력은 개똥이나 지도력.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터득했고 하지, 누구한테 지도를 줬다니. 그러면, 밑으로. 나는 오빠가 또 안 돼서 혼자 막 옥상 올라가서 막 혼자 연습을 얼마나 하고, 응? 나 그래갖고 오빠로도 케어 많이 시켰어. 오빠 뭐 연습하고. 다 연습이야. 잽! 잽 안 좋다고 해서 얼마나 잽 연습 막 딱! 스트레스성으로 쳐버려. 그럼, 오늘 형님, 섣발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너하고? 그렇지. 옛날에 우리. 어, 좋지. 좋지. 어. 안 봐주면 되겠네, 진짜. 아작을 내버려. 야. 내가 지금 운동 안 한 지가 막 한 20년 이상 됐잖아. 그런데 저번에 뭐 간장, 뭔 간장이더라고.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어, 그 간장은. 네. 아, 근데 수발에 한번 하지. 어. 네. 그래서 자꾸 슥슥 하면서 푸는 거 다 채우고, 잽을 다 팍 들끓들끓 해보고, 온손 때리면 또 쫙 뻗어버리겠어. 그래도 온손 안 썼지. 그래도 아직도 다, 그거네, 다. 수발은 지금. 내하고 하면 형님 어차피 안 되니까. 우리 그 야, 저기 어르신하고 가볍게 야, 이런 것들은 연순잡이 이런 것은 찍어버리면 바로 너 내가 그때 내가 그새 최주영이가 그 새끼한테 다 이기 작가하고 접으러 갖고 너 금메달 샀는데 너 이만 운이 좋았어 형님 야 빨리 나 가야 돼 형님 그때 되면 안 되잖아요 아 형님 그러고 형님 붙었던 상대 중에서 펀치력 진짜 있었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있었습니까? 펀치력. 펀치. 예. 옛날에 뭐 어디 강원도 놈인가 뭐 문지호인가 무구랑 하나 있어서 그놈이 좀 펀치도 있었고. 예. 프로에서는. 프로에서는 예. 뭐 많이 있었지 나나 코나도라든가 이런 놈들 펀치 좋았잖아. 나나 코나도 또 뭐 길베르토 노만. 닝이 교수라고 했잖아 길베르토 노만. 형님 그 뭐고 형님이 그 본인이 평가하기를 맷집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나는 맷집 있지 있고 예. 나도 들어가다 카운터 맞으면 다운된 경우 여러 번 있었어 다운 전체 된 거 한 8번 정도 됐다 아, 형님. 그러나 나는 장수할 수 있었던 게
다운이 돼도 흐느적거리지 않고 다시 역전 케어를 시켜본다든가 막 이렇게 나는 정상적인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다. 다운 돼불고 나면 그냥 힘 못 써불고 그냥 개개개개 하고 도로 케어되는 게 많거든. 그렇게 그렇지 않고 다운됐어도 다시 일어나서 역전으로. 형님 그 역전 케어 많이 시켰죠. 그렇지 역전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형님 펀치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이밍? 아니면 그냥 펀치 자체에서 나온다? 바로 타이밍이지. 타이밍. 권투는 타이밍이다. 그게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막 하다 보면 딱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찬스 때 딱 때려주는 적기 적소에 때려주면 그때 맞고 떨어진다. 선생님도 타이밍이라 생각하시네요. 아, 그러면 그 역대 빤탄급 챔피언 중에서 그 옛날에 그 사라테하고 사모라가 굉장히 펀치력이 좋았잖아요. 그지? 만약 그런 선수가 형님하고 많이 붙었다면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붙어봐야 알 일이고 내가 뭐 장담할 일은 아니지. 그런 선수도 대단한 선수들이었지만 나도 그런 선수랑 붙어서 막상 막걸 뛸 수 있다. 케어 시킬 수도 없고 케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까지 케어 된 적은 없었으니까 케어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다운은 됐는데 케어는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됐지. 아마추어 프로 통틀어가 나는 정신 잊어본 적이 없어. 다운됐어도 아마추어 프로 아마추어 다 해서 합치가지고 그 복싱을 하지 않았다면 거의 무엇을 했을까요? 복싱을 안 했다면 난 처음에는 육상에서 육상 갖고는 난 안 돼. 왜냐면 나는 팔이 두꺼워. 이런 근육이 움직이잖아. 팔이 두꺼운 사람은 절대 육상 장거리를 못해. 별로 안 두꺼운데. 야 근육 있잖아. 이거 다 빠지 형 다 빠지는데 근육이 아니 야 근육이 움직이잖아. 살아있는데 이거 아직 살아있어. 이거 형은 이게 팔이 두꺼우니까 마라톤 한 놈도 팔이 이렇게 가늘어. 그래서 딱 이렇게 피로가 안 돼. 그럼 뭐 마라톤 안 했으면 그러면 뭐 이렇게 했을 거냐. 내가 마라톤 그렇게 안 되니까 마라톤은 내가 한 10km까지는 잘 뛰어. 그런데 10km 넘어지면서 15km, 20km 갈 때부터는 체력이 떨어져 버려.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이 정도 잘 달리다가 나중에 떨어져 버려갖고 헤맨 적이 많이 있었어. 그래갖고 난 목표에서는 항상 1등 같잖아. 그런데 형님 이제 우리 복싱계의 이제 후배들에게 그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있지. 예, 한번 보시죠. 그 후배들이 지금 운동을 시작하는 후배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선수와 상대가 정해지면 그 상대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그 상대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계속 반복을 해야 돼. 반복적으로 독신.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시합하는 동안에도 항상 자기가 풀라운드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을 안배를 하면서 해야 된다. 찬스 잡았다가 선방 팀 다 쏟아갖고 해보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건 실패작이다. 열심히 해라. 근데 형님 그 뭐 요즘 그 뭐 부산까지 소문이 들리는데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힙합을 불고 다닌다는데 집 개똥사는 올라가 집값이 오르긴 올랐어.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고 이제 우리 아파트는 이제 재개발 된다는 게 갖고 그러니까 재개발 되면은 이제 뭐 다 무슨 금액입니까? 더 큰 평수로 얻고 아니 커지고 그러면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어.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지금. 좋아질까요? 이 형님 옛날에 그 진선수들 중에서 신창석 이방인데도 졌습니다. 강은이한테 한 번 졌어. 신창석인데 지고. 신창석. 창석인데도 지고. 그럼 김용은? 김용한테도 지고. 한 번 졌어. 김상수인데도 지고. 상수한테도 지고. 형 다 졌네요 그럼 뭐. 졌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 줘도 말 못하겠어 시합은. 거기에서 두 명이 근데 이방인하고 김용하고 내는 다 졌잖아요 형님. 그러게 그놈들 왼손잡이를 못 잡은 게 졌지. 난 왼손잡이를 지잡기 잡잖아. 나는 스트레스 선수 때문에 왼손잡이들은 내 형님이 밤이었어. 만약에 그때 그 결승 주영이 형은 형님이 이기고 올라왔다면 야구 형님이니까 거의 100% 나는 금메달 했지. 왼손잡이 지잡이 잡으니까. 근데 형님이 뭐 결승 올라와도 뭐 어차피 내인데 안 됐을 겁니다 그때. 너는 바로 넷플릭스 컴퓨터 아르스시야. 그걸 하시죠. 100분 너는 안 됐어. 그때 안 됐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지. 형 뭐 따세요 그때. 뭐야? 금메달 뭐, 못 땄어. 금메달 땄잖아. 너 체중이 그 선수도 아닌데 몰라. 너 체중이 안 있으시도 못 이겼지 너. 그 완전 완사들이지 안 그러면 형 생각해보세요. 그때 경기에서 그 부산하고 전북하고 붙었는데 완사이드로 완전 완사이드 못 이기면 손을 내는데 들어주나 그때 안 들어주지. 하여튼 고맙습니다 형님. 끝났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스타링 한번 하시죠. 왜.